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자유무역 협정 FTA가 잇따르면서 축산농가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만 사료값 상승에 속값 하락으로 누적된 적자에 시장 개방 파고에 밀려 아예 문을 닫는 한우 농가가 경북 도내 농가의 10%를 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한우 농가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칠곡군 지천면의 한우 사육 농가. 축사 내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최근까지 소를 키워 먹인 흔적들이 먼지와 함께 쌓여 있습니다. 불과 5개월 전 43마리였던 소가 지금은 6마리로 줄었습니다. 사료값 상승과 소값 하락, 각종 FTA 체결로 인한 소고기 수입 여파 등으로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해 9월 한우 폐업 신청을 한 겁니다. 평생을 해오던 업인데 폐업을 하려니까 마음은 안 됐지만은 그 늘어나는 빚을 감당을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소들도 헐값으로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한 개당 7만 원에 구입한 이 같은 원형 볏짚도 처분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지난 한해 한우 폐업 신청을 한 농가는 3,780여 곳, 전체 3만 3천 농가의 10%를 넘습니다. 폐업만으로도 살 길이 막막한 농가들은 앞으로 각종 대출 자금을 갚느라 폐업 지원금을 대부분 써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빚을 내어 썼던 부분을 먼저 갚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는 돈을 수령을 하는데 그거는 기존의 나머지 일반 자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빚졌던 부분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예산 사정이 어려워 나온다던 한우 폐업 지원금도 손에 쥐어보지 못한 농가들이 부지깃습니다. 갈수록 FTA 체결로 인한 수입산 쇠고기의 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축산 농가들은 한우 산업을 회생시킬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중소기업이 혼자 힘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무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회의실에 모여 앉아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참가했던 홍콩 국제 문구 박람회의의 성과와 미흡했던 점을 꼼꼼히 정리하면서 다음에 참가할 박람회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국제통상학부에 재학 중인 이 학생들은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단에 소속돼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바이어 발굴과 해외 시장을 조사하고 박람회에 직접 참가해 통역과 제품 설명에 이르기까지 무역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의뢰를 하기가 좀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해외 직접 나가서 그 해외 담당 부서 역할을 저희가 대신 해주는 걸로 해서. 지역에서 액자 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백무열 사장은 사업단의 도움으로 부스 설치비만 내고 박람회에 참가해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주목할 만하지만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소득입니다. 믿음이 별로 안 갔던 건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어떤 열정과 성의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잊어버렸던 어떤 기대치에 대한 동기유발이 됐던 거죠. 사업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3, 40명이 교육을 통해 무역 전문가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생생한 현장 교육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취업 등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북대학교 교수회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대 교수회는 총장 후보자 선출에 간선제 방식을 도입하고 공모를 통해서 외부 인사까지 총장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대한 규정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률 87%로 가결시켰습니다. 경북대는 학장회의와 교수평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선제 폐지를 최종 확정해 교육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2014 K리그 챌린지 개막전이 오늘 오후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광주를 상대로 2부 리그인 챌린지 리그 첫 경기를 펼친 대구FC의 오늘 경기 결과 서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리를 결정지은 건 황순민의 왼발이었습니다. 1대1로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35분. 팀의 에이스 황순민의 한 방은 결국 대구FC의 창단 이후 첫 개막전 승리로 이어집니다. 다크호스로 꼽히던 광주를 2대1로 잡고 기분 좋게 챌린지 리그를 시작한 대구FC. 달라진 팀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우리 주축 선수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인 선수들이 10명 정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인 감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운동장 안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반 선취골을 올린 장백규.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신창무의 활약이 인상적으로 펼쳐진 가운데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베테랑 공격수 노병준까지 더해지면 전력은 한층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경기장에 정말 좀 많이 좀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함성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대구 FC를 응원해 주시러 경기장에 좀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미 깊은 첫 승과 함께 2014 시즌을 시작한 대구는 다음 주 토요일 우승 후보 안산 경찰청을 상대로 첫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고 김광석의 모창 가수 채환 씨가 출연하는 김광석을 노래하다 채환 콘서트가 오늘 첫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 일요일은 오후 2시와 5시에 대구 방천시장 토마홀에서 열립니다. 김광석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논픽션 모노드라마 콘서트 형식으로 꾸며지며 공연 수익금의 일부는 김광석길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과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재자연화 포럼 행사의 하나로 독일과 일본의 하천 전문가들과 함께 낙동강 일대를 찾아 4대강 사업 이후에 변화된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점검단은 오늘 오전 칠곡보 농지 침수 피해 지역을 찾아 보의 안전성을 점검한 뒤 오후에는 구미보로 이동해 재퇴적 현상과 인근 지류의 역행 침식 현상 등을 살펴봤습니다. 또 내일은 영주댐 건설로 모래 유실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내성천 일대를 둘러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아양아트센터의 상주단체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구문화재단이 이달 24일부터 2주 동안 해당 상주단체는 물론 최근 2년 동안 11억여 원을 지원받은 8개 상주단체를 일제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단은 점검 결과 보조금의 부당 집행이 확인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을 토대로 고발과 환수 조치하고 3년 안에 보조금 신청을 금지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세계 경쟁력 강화 네트워크의 회장이 최근 대구를 다녀간 뒤 이사진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세계 클러스터 경쟁력 총회를 대구에서 열기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에는 해마다 50여 개 나라에서 500여 명의 클러스터 정책 전문가와 학자, 유관기관,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지역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노하우를 공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